빠방하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연말이라니 조금 슬퍼지는데요. 아따맘마 속 연말 풍경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연도 계획을 몰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오늘은 일본의 연하장 문화부터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고집하는 이유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크리스마스와 새해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계획을 짜며 신난 엄마. 케이크는 뭘로 하면 좋을까? 5급 음식을 만들어 볼까? 아주 신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어째 굳은 표정의 가족들. 아리는 친구들과 노느라 늦는다고 하고요. 아빠는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죠. 긴팍 새버렸어. 그래도 동동이는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만요. 중이 아니랄까봐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아무래도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파티는 물 건너간 듯 싶죠. 어느덧 저녁 시간. 집에 있으면 뭐하리. 연말 분위기나 느낄 겸 밖으로 나선 엄마. 울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거리를 걸어보는데요. 맞아,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땐 저랬었지.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과연 엄마는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까요? 눈무슨 샴페인에 치킨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귀족처럼 모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일본의 평범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담아낸 이 에피소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휴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킨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는 각종 경기 날만 되면 치킨집에 불이 나잖아요. 일본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치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 일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저곳 치킨 파는 곳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치킨 전문점은 기본이요. 슈퍼마켓, 편의점, 햄버거 가게 등 대대적으로 판매를 시작. 매체에서도 치킨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무려 11월부터 예약 접수를 합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많은 치킨 브랜드 속 유난히 잘 팔리는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KFC. 네, 정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실제로 일본 KFC의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은 월 평균 매출의 10배에 달하고요. 치킨부터 온갖 사이드를 때려박은 크리스마스 전용 파티팩도 매년 출시되죠. 대체 왜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 걸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 일본에 1호점을 오픈한 KFC. 당시에는 이게 미용실인지 슈퍼마켓인지 고객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1호점 점장에겐 걱정과 근심만 쌓여갔죠.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평소와 같이 일을 하던 점장은 유치원의 크리스마스 파티용 치킨 주문 전화 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산타 복장을 하고 유치원을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찬물 더운물 가릴 것 없던 점장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줬는데요. 이후 금방 다른 유치원 크리스마스 치킨 주문도 폭주합니다. 이거다. 이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점장은 KFC 할아버지에게 산타 옷을 입히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은 이내 방송국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며 크리스마스 이꼴 KFC 치킨이라는 문화가 자리잡게 된 겁니다. 물론 KFC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칠면조를 구하기 어려우니 대용으로 닭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치킨이라 이 조합 옳죠. 새해 연중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 세 가지 색의 떡부터 핫떡까지 신나게 떡먹방을 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노란스러운 소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체험에 열중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째 용 다들 소질이 없어 보이죠. 우중. 그때 나타난 떡 매치기의 장인. 쾌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떡매치기를 완성. 박수갈채를 받으며 쿨하게 퇴장합니다. 가만 보자, 저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엄마는 홀로 연습을 시작하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찾아온 엄마의 차례. 불타는 눈빛, 이상한 자세, 모두의 이목을 끌던 바로 그 순간 엄마의 파워 스매싱에 절구통이 부서져 버렸다는. 떡 매치기는 뭐 아무나 하나요. 그냥 떡이나 먹는 걸로. 마무리.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연말 연시 또는 축제, 그리고 경사스러운 날에 떡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3월은 여자아이의 미래를 기원하는 행사인 히나마치리를 하며 흰색과 분홍색이 3단 정도로 쌓여져 있는 모양의 히시모치를 먹었고요. 5월에는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단고노 생쿠로 하며 떡갈나무 잎에 쌓여져 있는 가시와모치를 먹었죠. 특히 설날은 새해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신년맞이 떡을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바로 카가미모치. 카가미는 거울, 모치는 떡. 이름부터 특이한 카가미모치는 서로 크기가 다른 두세 개의 떡을 포개어 얹은 뒤 맨 위에는 귤 하나를 올려주면 마무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 많은 가정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깃든 신성한 떡을 새해 가족끼리 나눠 먹음으로써 신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외에도 팥소나 콩가루, 깨를 잔뜩 입힌 오하기, 철판 위에 얇게 펴서 군 떡 피에 팥소를 싸고 벚꽃잎으로 마른 사쿠라모치 등 절기별
지역별로 먹는 떡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지금에야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 한 사람은 절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나머지 한 사람은 힘찬 구호와 함께 절구공이를 내리치고, 옛날에는 순도 100% 노동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떡 매치기로 만든 수제떡의 맛은 특히나 각별하다고 하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쌓여있는 연하장을 읽고 있는 엄마와 아리. 외사촌의 큰딸이 이렇게나 컸다니 세월 참 빠른데요. 가만 보자,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도통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엄마. 그냥 패스. 다음 연하장은 아빠의 지인인 듯 하지만 아빠 역시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또 패스. 이번에는 동동이에게 온 연하장. 와, 보낸 사람 이름도 안 적혀있답니다. 발로 그린 그림 모양새를 보니 누군지 감은 옵니다만 이걸 연하장으로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아래에게 온 연하장.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니 철연이죠. 크, 달달해라.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연하장 문화, 일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간단한 서찰로 썸녀, 썸남,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주변 지인 등 한 해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보내죠.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 앞서 보았듯 너무 오래전에 알던 지인들에게 온 연하장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연하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지만 나라 시대 혹은 해안 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 윗사람에게 방문한 는 연초 인사물례가 있었는데요. 거리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는 새 인사를 길로 보내는 게 최선이었죠. 이후 귀족 간에 연초에는 편지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탄생, 서서히 서민들 사이에 퍼졌고 지금의 연하장이 됐습니다. 일본 설의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연하장. 하지만 연하장의 발행 매수는 해마다 감소 중입니다. 2021년은 19억 4천만 장, 2022년은 약 16억 4천만 장으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죠. 70대 이후 노인들의 슈카츠 연하장의 유행도 슬픈 현실인데요. 슈카츠란 인생 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일컫는 말로, 그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갑작스러운 변고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로 연하장을 보내는 걸 그만두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연하장 관계를 청산, 즉 마무리 짓는 셈이죠.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해 굳이 필요 없는 문화이지만 마지막은 슬프네요. 새해 아침 다같이 모여 TV를 시청 중인 가족들. 한 살 더 먹었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떡국이나 먹습니다. 그때 아래에게 온 상제의 문자. 올해는 엄마를 도와서 새 음식을 만들어봤다는데요. 킹크랩에 연어 아래, 고급 새우까지. 부잣집 딸 아니랄까봐 티를 팍팍 냅니다. 그에 반해 아린의 새 음식은 라 비엔나 소시지에 콩조림에 각종 채소조림에 그냥 평소에 엄마가 맨날 해주는 반찬 총출동이었죠. 우리집 새 음식은 뷔페식이라는 엄마. 모양만 예쁜 그릇에 찔끔찔끔 담아놓는 것보다 큰 그릇에 양껏 먹는 게 더 좋다고. 여기서 궁금증. 상진의 집에서 만든 새 음식이랑 아린의 집에서 만든 새 음식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너. 알고 보면 엄마도 구색을 아주 잘 갖춰서 차려놓은 겁니다. 일본의 설날 음식 오세치. 가지각색의 요리를 찬합에 정갈하게 담아 새해를 축하하며 먹는 일본의 설 전통 문화인데요. 오세치 요리에는 다양한 의미와 소망이 담겨있다고 하죠. 검은콩 요리인 크로마메는 햇볕에 검게 그을릴 정도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홍백 어묵, 홍백 가마보코는 붉은색은 마기를 쫓고 백색은 맑고 깨끗한 신성함을 표현. 두 가지 색의 조합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외에도 불을 가져온다는 고구마 요리인 브링킨톤, 아이의 성장과 출세를 기원하는 축순, 마음을 수련한다는 의미의 내질이 고냐, 전망이 밝은 새해를 희망한다는 연근, 원기와 건강에 대한 기원을 담은 표고버섯 등. 알고 보면 새해 음식을 제대로 준비했다는. 하지만 오세치 요리 보기보다 맛은 없습니다. 섣달금음 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뒤 차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설날에 사용하는 불은 연신의 신성한 불로 여겨지고 있어 만약 그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한 해가 부정을 탈 수 있다며 불의 사용을 엄격히 금했다고 하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따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아빠. 뭔가 하고 들여봤더니 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중이 안 돼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옆에서는 울고 떠들고 난리를 피우죠. 결국 대폭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동이 방으로 찍진. 뭐? 여기라고 잘 될 리가 있나요? 몇 시간째 방이 틀어박혀서 쓰고 찍고 무한반복. 이 많은 종이들 좀 보세요. 와? 아빠가 이렇게나 열중하는 이유, 바로 오촌 조카의 결혼식에서 친척 대표로 축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오고 와? 누가 봐도 밤을 꼬박 지새운 듯한 아빠의 몰골. 그래도 축사는 완성했답니다. 이후 달달 외워버린 축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 과연 그는 축사 연설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기는 무슨. 원고를 집에 두고 왔다는.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두 잔 술 기운을 빌려보기로 하는데요. 뭔가 불길한 이 느낌. 마침내 축사가 시작되고 패닉에 빠져버린 아빠. 그 순간 구세주 엄마가 등장. 자신감을 얻은 아빠는 축사 원고도 내팽개친 채 완벽히 연설을 끝마치는 걸로 마무리. 아빠 결혼식 축사를 하다 편에서 들여다본 일본의 결혼식 문화. 우리나라
카나다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축의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소 30만원. 네, 기본이 3만엔부터 시작입니다. 가까운 친구거나 친인척인 경우에 5만엔, 여기서 조금 더 친분이 두터운 경우엔 7만엔, 그리고 그 이상까지 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관계별, 상황별로 액수를 정하긴 합니다만 일본은 미니멈 30만원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요. 일본 결혼식 하객은 평균 60명 정도,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만 초대하죠. 결혼식 전에는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여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 반드시 체크해서 답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들과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기금이 비싼 것. 그럼 왜 하필 30이냐? 2, 4, 6과 같은 짝수는 신혼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풍습이 있는지라 홀수인 3, 5, 7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뿐만 아닙니다. 축의금을 낼 때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닌데요. 한국은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흰색 봉투를 나눠받는 게 디폴트잖아요. 일본의 축의금 봉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 기본. 장소와 축하를 의미하는 노시장식은 필수이며 봉투에 묶여있는 매듭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하객들로 구성된지라 아리 아빠가 밤새 그 난리를 칠만도 했죠. 그래도 축의금의 액수가 센 편인 만큼 고급 코스 요리에 음식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네요. 결혼식 몇 번 참석했다가는 거덜나겠네요. 언제 봐도 흥미로운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우리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넘쳐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크리스마스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주세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